열도록 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반갑습니다. 네, 저런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10년도에 제가 불고기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. 그래서 13년 만에 제대로 된 무대를 제가 서게 됐습니다. 네, 초대해 주신 우리 또 관계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또 지금 울산 행사의왕으로 제가 행사를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역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가수는 본계 불고기 가요제 대상 출신인 김성희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죠? 네. 그리고 원래 또 제가 오늘 응원 그 도구 색깔이 제가 레드예요. 근데 양재원 가수님이 이게 들고 오시더라고요. 네, 팬분들이 오셔서 제가 오늘 제 거는 그냥 그만두고 네, 옷으로 대충 맞춰서 왔습니다. 네, 한 통속이 좀 돼보려고. 네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멀리서 오셨죠? 네, 마음껏 즐기고 가시고요. 저도 가수님 응원 겁나게 많이 하겠습니다. 아셨죠? 네. 또 늘 성희사랑 팬분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
제가 준비한 노래 이제 첫 곡은 좀 조용하게 해드렸으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노래는 메들리예요. 네, 자, 본 제대로 된 가요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흥을 좀 돋궈보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놀아보실래요? 네. 준비되셨죠? 네, 일어나시면 안 되고 카메라 가리시면 안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독님. 자, 박수.
이럴 때 박수를 쳐주셔야죠.